개별 맞춤 교육을 위해 일단 밤빵이는 잠시 퇴장. 밤빵아 잠시만 기다려. 강아지들은 높은 곳에 있으면 자신감이. 그럼 오빠 일로 앉아. 기다려. 우선 잘못 배운 기다려부터 바로 잡아볼까요? 간식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아야 성공인데 아직은 몸이 먼저 반응하는 듯한 붕어빵. 먹어. 과연 이번에는? 배우는 과정이야. 역시나 발이 먼저 나오는 녀석. 설 전문가가 간식으로 유도하니 자리에 앉는데요. 야, 이번에는 뭐 꽤 오래 잘 기다리는데요. 먹어. 오케이. 보호자님, 기다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교육 중에 붕어빵은 뭐 하는 거죠? 딴 데 정신이 팔린 것 같은데. 붕어빵? 응, 밤빵이 찾는 거야. 딴 데서 자기 혼자 재밌게 놀까봐. 붕어빵! 신경 되게 많이 써. 붕어빵! 녀석이 다시 설 전문가에게 진짜? 집중하면? 기다려. 야, 내 뒤돌아서도 가보고. 처음보단 훨씬 잘하는데요. 그렇지. 잘 기다렸으니 간식으로 칭찬해줄게. 잘 기다릴 수 있는 절제력을 높여놔야지 교육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밤빵이를 이제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밤빵이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붕어빵을 위한 맞춤 솔루션, 이름하여 질투심 내려놓기 제1단계. 오빠 앉아. 기다려. 해놓고 가장 먼저 할 거는 밤빵이를 좀 이뻐해 줄 거예요. 기다려. 붕어빵의 반응은? 그렇지. 얘 이뻐해주고 화내는 모습이 안 나타나면 바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붕어빵 앉아. 밤빵이에 대한 질투가 심한 녀석인데. 그렇지. 오호, 쓰다듬는 걸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붕어빵. 칭찬받은 건 붕어빵인데 밤빵이가 어째 더 신난 것 같죠? 붕어빵 기다려. 난이도 업! 질투심 내려놓기 2단계는 밤빵이 안아들기. 붕어빵 앉아. 긴장했어. 붕어빵 앉아. 기다려. 그렇지. 그렇지라고 얘기하고 칭찬해주고. 밤빵아, 너네 언니 너무 잘하는데? 붕어빵 앉아. 기다려. 배운 거보다 좀 멀리 가는데 내가. 설 전문가가 밤빵이를 아느니 바로 반응하는 붕어빵. 이번에도 잘 참을 수 있을지? 그렇지. 제가 아까 원했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밤빵이를 쫓아가는 행동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뭐라고 했죠? 밤빵이를 내려놓으면 네 차례가 올 거니까 너는 나한테 집중하면 돼. 근데 지금 내려놓자마자 저를 쳐다봤어요. 네. 밤빵이를 내려놓으니 정말 바로 설샘을 쳐다보는 붕어빵. 야, 이거 신통방통합니다. 시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제 보호자들이 직접 나설 차례. 우선은 따님 먼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어머님에 대한 공격, 어머님이 관심을 보였을 때 공격성이 가장 강할 것 같아서 우선 따님 먼저. 밤빵이가 보호자에게 안겨있으면 못마땅해했던 붕어빵. 밤빵이를 내려놓으면 질투심 폭발했었는데 과연 괜찮을까요? 그럼 어떡해. 질투심 내려놓기 실전 테스트. 과연 붕어빵의 반응은? 내려놓으세요. 조심해서. 이제 자, 봐. 지금은 보이죠? 어떻게 할지가 보여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막으라고. 네. 막고 앉아 기다려 시켜놓고 진정되면 칭찬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역시 보호자가 아니 반응이 다르죠? 뒤에다 내려놓으시고 봐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걸 조금씩 한번 응용해 보세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지금 앉아 기다려 시키세요. 붕어빵 앉아.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앉아 붕어빵 앉아. 기다려. 기다려. 내려놓아 보세요. 안정된 상태에서 밤빵이를 내려놓자.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흥분 내려놓는데 벌써 다가간다. 그때 막아 주셔야 돼요. 실전 테스트 끝판왕. 나 몰라. 엄마 보호자가 밤빵이를 만져주기만 해도 난리가 났었는데 붕어빵이 잘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혹시
밤빵이를 안아들자 역시나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교육과정이니까. 밤빵이를 내려놓으려 하자마자 흥분해서 달려듭니다. 참지 못하고 밤빵이를 공격해버린 붕어빵. 가서 만화 조심하죠. 붕어빵 앉아. 앉아. 기다려. 그렇지. 간식 주세요. 네. 조금 더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깔끔하게 표현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걸. 한 번만 흥분을 가라앉히면 이렇게 다시 착한 붕어빵이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반복을 해야 돼요. 네, 지금도 끝판왕 엄마 보호자의 2차 시도. 자, 내려놓으시고 만약에 붕어빵 가면 바로 몸으로 맞고 앉아 기다려 해주세요. 절대로 밤빵이한테 못 가게 해주셔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네. 밤빵이를 내려놓으려 하니 또다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붕어빵. 기다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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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붕어빵. 앉아. 야, 드디어 앉았네요. 그렇지. 네, 좋아요. 약간 조금 부산한 감이 있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게 계속 습관이 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붕어빵도 저음 전보단 한결 안정돼 보이는데요. 밤빵이를 내려놔도 달려들지 않고 보호자에게 집중하는 붕어빵. 그렇지. 완전 원하는 행동. 진짜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를 먼저 했으니까. 너 너무 늦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너무 늦다. 내가 줄게. 칭찬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복습해볼까요? 흥분했어요. 흥분했는데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볼게요. 밤빵이를 내려놓는 보호자. 과연 붕어빵의 선택은? 그렇지. 네. 어머님이 잘하시네. 이거를 계속 꾸준하게 해주세요. 네. 야, 붕어빵 참 잘했어요. 매일 긴장의 연속은 둘 사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간식 그냥 던져주시죠. 잘한 행동 아닐 때도. 이제 같이 간식을 먹을 때는 둘 다 같이 있을 때만 둘이 하나씩 줄 거예요. 이런 같이 재밌는 걸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되면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엔 함께하는 솔루션인데요. 붕어빵 앉아. 그렇지. 그런데 밤빵이는 아직 앉아가 뭔지도 모르는 꼬꼬마인데 이거 어떡하죠? 혹시 우리 매트 같은 거 하나 없을까? 갑자기 매트는 왜요? 혹시 매트 위에서 기다리기 솔루션입니까? 아, 밤빵. 일단 밤빵이를 방석 위에 올리는 설 전문가. 밤빵이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좀 적고 미끄러워서 일반적인 바닥에서는 앉기를 힘들어해요. 앉으려고 하다 보면 뒤로 미끄러져. 그래서 제가 방석을. 붕어빵? 둘이 같이 앉아라. 아우, 이거 너무 천방지축이라서. 앉아. 언니 붕어빵이 먼저 앉고. 그렇지. 조금씩 이해할 것 같아요. 밤빵이도 앉으면 함께 보상해줍니다. 그렇지. 붕어빵 먼저 주고. 밤빵이도 다시 앉으면. 그렇지. 이게 바로 설샘 매직이죠. 매직. 하루에도 몇 번씩 살벌한 전쟁을 벌였던 두 녀석이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니 다음 솔루션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4개월 된 밤빵이가 어린데다가 자주 나오지 못해서인지 산책을 무척 어려워했었는데요. 어린 반려견을 위한 맞춤 솔루션, 강아지 산책에 대해 배워볼까요? 처음에는 이런 공간에서 바깥 환경에 조금 적응하게 해줘야 돼요. 네. 지금 조금 긴장해서 떠는 것 같아요. 네. 내려놔 볼게요. 네. 과연 오늘은 잘 걸을 수 있을지 밤빵이의 반응은? 어이구, 그때 한번 하고 벌써 적응이 좀 됐나 본데. 밤빵이! 이럴 때 좀 따라다녀 주셔야 돼요. 아이 좋아라.
밤빵이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아유, 여기서도 천방지 축해. 그런데 놀이터에서 산책 연습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이 착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자라지는 못해요. 첫 번째로 처음 산책을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차 소리 많이 나고 무서운 공간이 아닌 조금 조용하고 차 안 돌아다니고 안전한 공간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무서워서 안 움직이는데 가자 하면서 줄을 끌어당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꼭 사료나 간식을 가지고 나와서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을 네. 유도를 해야죠. 한빵아, 엄마, 한빵. 한빵? 그렇지. 붕어빵도 하나. 붕어빵도 먹자. 진짜. 밤빵이 산책을 위한 꿀팁 배워볼까요? 이름 부르고 오면 그렇지 하고 간식 주면 돼요. 네. 밤빵? 그렇지. 지금? 제가 언제 그렇지 했죠? 얼굴만 돌려도 그렇지. 또 당기고 가면 한번 또 불러볼게요. 밤빵아, 그렇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을 하면 좀 멀리 끌고 갔다거나 딴 거에 신경이 쓰여 있을 때도 이름만 불러도 올 수 있어요. 살짝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 불렀을 때 오면 바로 칭찬해 주세요. 가자. 불러보세요. 밤빵아, 그렇지. 네. 아이고. 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따님도 잘해.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올라와요. 아빠가 그렇지. 야, 우리 보호자님 촬영 중에 가장 밝은 목소리네요. 반려견 첫 산책 가이드. 강아지의 첫 산책, 언제 어떻게 시켜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려견 첫 산책의 모든 것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반려견이 첫 산책을 하기 전 다섯 가지 접종을 실시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사회화를 위해서는 생후 3개월이 지나기 전 바깥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산책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접종이 끝나기 전이라 걱정된다면 다른 개들의 분변이 많은 모래나 잔디보다는 포장된 도로로 다니는 것이 좋고 아니면 안고서라도 바깥 환경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날이 너무 추울 때 소형견 7도 이하, 대형견 4도 이하일 때는 산책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산책줄은 목줄보다는 가슴줄을 추천하지만 몸에 뭔가 닿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면 목줄을 착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줄 길이는 안전을 고려할 때 2m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산책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강아지의 페이스에 맞춰주는 건데요. 행복한 견생을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즐겁게 산책하다 보면 붕어빵과 밤빵이 둘 사이도 점점 가까워지겠죠? 어머님 때문에 걱정을 조금 하긴 했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 어머님이 제일 잘하시네. 따님보다 훨씬 잘하셔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 화를 조금만 줄이시고 지금처럼만 하시면 정말 좋은 보호자이자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 행동은 저는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얘네가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히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좀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 안 하고 이렇게 끝까지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둘이 나란히 있게 될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다 세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앉아. 기다려. 며칠 뒤 제작진에게 도착한 영상. 날마다 열심히 교육 중이라는데요. 야, 이 녀석들 잘하는데요. 그동안 싸우면서 받은 스트레스 마음껏 풀 수 있게 산책도 거르지 않는다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잘해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더 많은 빵빵이들아,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 행복해야 돼.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비만견을 찾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견생을 위해 다이어트에 도전할 반려견과 보호자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하지 말고 여기 있지 않아? 지민은 세빈이 아주 과관이네. 뭔가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상황이 합쳐져서